네, 주포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따라가 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 자판기 다니아 선생과 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신 종목들 리뷰부터 하고 넘어가야겠죠. 역시나 수익이 참 잘 나고 있는데 DSC 인베스트먼트는 목표가 초과를 해서 최고가 기준 3% 넘게 수익이 나고 있죠. 그리고 부방까지도 AS를 해봐야 될 텐데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지금 이제 그 신규 상장주들 많기 때문에 창투사 관련주들은 일자리 창출과 그런 지분 관련돼서 묶여 있기 때문에 DSC 인베스트는 일단 지금 크게 본다면 4,150원에서 5,100원 이 박스권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부방의 움직임이 좀 더 둔합니다. 오늘 조금 간담이 서른했던 게 2,490원을 이제 손절가로 제시해드렸는데 2,395원까지 왔다 갔거든요. 일단 굉장히 추세 양호하고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하신 분들은 한번 목표가 부근까지 제시해드렸던 가격까지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AS 해봤는데요. 이제 주포타 종목 받아봐야겠죠.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보니까 아기상어 뚜루뚜뚜뚜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어떤 종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그 삼성 출판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재미있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빌보드 2위였었는데 1위와 격차가 좁혀져서 1위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저희 트레이딩이 있는데 이걸 오늘 간 거는 아기상어 그 회사죠. 스마트 스터디 나스닥 상장이라는 이슈 때문에 상한가까지 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크게 밀렸는데도 한번 우리가 먹을 게 있다라고 보는 거는 결국에 매집 주체들이 어떤 평균 단가를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상황에서 삼성출판 같은 경우는 기관들은 매도했지만 반대로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잘 듣고 사세요. 지금 하면 좀 비싸게 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증권사들 보면 여기서 보더라도 오늘 재미있는 부분이 이제 KB증권 창구가 지금 제대로 물려 있죠. 20만 7천 주를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KB증권 창구가 평균 단가가 26,089원입니다. 그리고 메리츠증권 창구가 10만 7천 주, 약 10만 8천 주인데 메리츠 창구는 조금 단가가 낮아요. 2만 3,6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요거는 언제든지 매물화될 수 있다. 하지만 KB증권은 물려있는 거고 결국에 주가가 대밀렸던 부분은 뭐냐면 키움 창구가 지금 아까 34만 주 정도 순매수였다가 요것이 일단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주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봉상으로 봤을 때 삼성출판은 이것도 좀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손절가로 제시해드렸던 게 24,400원인데 아까 보니까 또 24,400원까지 왔다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시해드릴게요. 지금 KB증권 창구가 26,000원대가 이제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먹을 게 있고 손절 가격은 24,400원이 아니라 24,400원 이탈 즉시 시장가 매도 쪽으로 정정해드리고 자 매수 가격을 본다면 24,600원에서 25,000원까지 일단 제시해드렸거든요. 그러면 25,000원 지금 조금 가격은 높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본다면 24,800원 미만이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겠고 목표 가격은 KB증권에 그 감안해서 평균 단가를 감안해서 27,000원을 제시해드릴 거니까 한 호가라도 싸게 샀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지테크입니다. 일지테크는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급격히 밀렸는데 이렇게 재밌는 거는 오늘 일지테크가 왜 밀렸는가 보니까요. 오늘 상황에서 이쪽 JP모건이 결국에 여기서 보시면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25만 주를 그냥 16만 2천 주를 한 번에 매도하면서 주가가 쭉 밀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급이 깨진 상황인데 오늘 일지테크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슈 부분은 결국에는 그 수주와 그 수소차 고 관련인데 지금 여기서 현재 보면 삼성증권 창구가 29만 7,700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까 2시 반보다는 대략적으로 4만 주 정도 추가 매수했네요. 단가가 5,221원으로 낮춰놨고
SK증권은 뭐 똑같습니다. 34,000주인데 5,121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키움증권 창구가 38만 5천 주였는데 지금 현재 보면 2만 2천 주를 매도했는데 키움증권 창구가 5,159원입니다. 5,159원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보다는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더라도 오늘 투자자들 보면은 아까 외국인 JP모건에서 이제 한 번에 매도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로 잡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 캔들, 이런 캔들을 봤을 때는 결국 아까 수급 창구를 다 보여드렸어도 결국에 물려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물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손절 가격을 정확하게 잡아드릴게요. 일시테크 같은 경우는 손절 기준 가격을 4,480원을 잡아드릴 테니까 4,480원에서는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자 분봉 상태로 보더라도 일단 뭐 매수 가격은 4,500원에서 4,600원까지 최초에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분봉을 보더라도 4,550원 미만, 즉 여기서는 4,535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4,550원 미만이면 우리 매수해보자. 목표 가격은 삼성증권의 평균 단가 수준인 5,200원을 제시해드리니까 일지테크 가입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종목 받아봤습니다. 삼성출판사와 일지테크 종목 받아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MTNW 다냐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